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카카오와 K큐브 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 자료에서 K큐브 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직권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큐브 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김 이장의 주식 100%를 보유해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평가받고 있으며 임직원 대부분이 김 이장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연내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카카오와 김 이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